인생의 한 번뿐인 나의 학창 시절. 맞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때 그 일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직도 어제 있었던 일이죠. 너무 정확하세요. 그때의 일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은 뭐 잊혀지겠지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근데 이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이거는. 지난 3월 2일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던 예림 씨. 생존자라고 얘기했던 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맞았어요. 그냥 발로도 걷어차이고 막 이러다가 변기에 얼굴을 그냥 힘으로 제압을 했죠. 강제로 박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잊혀지지 않는 학교폭력의 기억. 가해자로 지목된 동창생들을 찾아가 그때 일을 물었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손톱 말거나 아무 증거가 없는데 제가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다 아닌데요. 맞는데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저는 괴롭힌 적은 없거든요. 저는 얼마나 필요도 없었고 저는 걔 진짜 스토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목격자 진술서로 지금 자꾸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시 방송에 공개됐던 내용들은 예림 씨가 괴롭힘을 당했던 모습을 목격한 동창생들이 진술서에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가해자들의 태도는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하지만 주동자로 지목됐던 가해자 두 명은 학폭 사실을 부정하며 예림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니, 법적 대응이라뇨?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네요. 제작진은 다시 만난 표예림 씨에게 그간의 일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냥 진짜 딱 무너졌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실화탐사대를 촬영을 하고 나서 약간의 기대는 있었어요.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아니었어요. 얘네는 어떻게든 비겁하게 또 피하려고만 하는구나.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미삼아 누군가를 짓밟은 적은 없다. 위화감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에 표예림을 발로 찬 게 맞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내용 증명을 함께 보낸 다른 가해자도 입장문을 올려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갑갑하다. 증거는 진술서가 전부. 야, 세상에.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결국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예림 씨.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작진은 내용 증명을 보낸 가해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번호가 없대요. 번호를 바꿨네요. 어렵게 박혜정 씨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지금 저희도 글을 쓴 거거든요. 너무 과장돼서 나와서 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했다고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저희는 무고하고요. 저는 특히 너무 무고하고요. 때린 적도 단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동창생도 누군지도 모르는 판국에 저 답답해요. 거짓말을 했겠죠, 동료. 그 친구가 지금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이 진짜고 가짜인지. 이번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저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DM으로 보냈더라고요. 너가 한 행동은 미안하다 이 네 글자로 끝날 말이 아니라 대화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라고 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아, 내한테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옛날에 내가 니한테 했던 짓이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심했던 건 기억해. 그냥 나도 그때 철이 없었으니까 나도 철 없었다. 이런 얘기 말고. 나도 모르지. 내가 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때렸는지를 나도 몰라. 지금 사과를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나는 안 어렸고 철 없고 어리고 미안하다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냐고. 뺨치고 머리치고 다리 때리고 그렇게 해도 좋아. 난 근데 다리 때린 적은 없는데.
예림 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황가영 씨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입장문을 올렸던 윤자영 씨의 직장에서도 이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끊기지 않는 관심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청원이 통과가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되는 거. 예림 씨가 원래 학교폭력 관련 청원이 현재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법 법안이죠. 뭐 어떻게 해도 사실 저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법으로 인해서. 다만 앞으로의 아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 법으로 인해서. 품 안에 꽃처럼 맑았던 아이였습니다. 막내 아들 승민이는 14살 어린 나이에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14살이면 너무 어린 학생이네. 저는 2011년 12월 20일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권승민 군의 엄마 임지영입니다. 대구에서도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늘 가족들에게 장난기와 애교가 많았던 승민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시작된 학교 폭력. 1학년 때 걸 보면 메일은 안 써도 이렇게 계속 썼거든요. 1학년 때 올라가면서부터는 단 한 페이지도 안 적혀있어. 얘한테 1학년은 행복했지만 2학년은 행복하지 않았구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행사 얘기도 하고 근데 딱 그 얘기만 안 했어요.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팔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건 뭐야 이랬더니 이렇게 친구들이랑 단소로 칼싸움을 했대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만 엄마 남자애들은 다 그래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그 말을 하죠. 그렇죠. 저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라는 애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절 괴롭혔어요.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하였고 때리는 양도 들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욕하고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이제 시체검안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거의 전부 멍이었거든요. 시퍼런 멍, 보라색 멍, 연한 멍이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맞았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성치 않아서 매일 피곤했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비통했어요.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협박을 했어요. 걔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승민이는 약 1년간 같은 반 동급생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하루에 50통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문자로도 저렇게 쉴 새 없이 정말 악질이네. 악질이에요. 예.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승민이. 제가 핸드백을 딱 놓는 자리에 거기에 유서가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다 끝이 났네요. 매일 남몰래 울고 매일 맞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유, 무쳐요 진짜.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저의 가족들이 슬프다면 저도 분명히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길 빌게요. 혹시 이 아이는 이걸 쓰면서 엄마가 본인 자기를 구해주러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죽으면서까지 가족을 걱정하고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안하죠. 그런데도 몰랐으니까 부모로서 굉장히 미안하죠.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승민이의 죽음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참. 죄송합니다라고 와서 빌었으면 저는 소송 안 했거든요. 잘못하지 않았다니까 나는 정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법에 물어본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피해자가 회복이 시작됐는데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가해 학생 두 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법원은 오늘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승민이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폭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등 의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무색하게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 CCTV 영상 기억납니다. 저 짧은 영상에서 친구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진짜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가해 징후 학생을 가려놓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또다시 학교폭력이 발생해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사실이 부모들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학교폭력 문제. 이유는 뭘까? 학교폭력이 정말 범죄다 그런 인식이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일진 놀이했다 그 정도라고 뭔가 사회에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개인의 힘에 많이 맡기는 것 같아요. 개인이 극복해야 하는 일이고 그런 트라우마를 개인이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걸 하잖아요. 3년 동안 같은 영상을 봤거든요. 좀 그 자료의 다양화가 안 돼 있어서 가끔 실태 조사를 하는데 뭔가 익명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니까 제대로 진실의 답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해결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는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 몇 년까지 생활기록부를 남게 하겠다라는 게 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피해 학생이 회복하고 학교 생활에 복귀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고 가해 학생들도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어른들이 개입을 하면 이건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줘야지 가해 학생을 지적하고 피해 학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뒤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보람 씨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당했던 학교폭력은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당시 당했던 학교폭력으로 인해 남은 흉터입니다. 아이고, 목에 흉터가 크게 남아있네요, 예, 아직도. 누가 봐도 저를 향해 하는 그런 욕이라든지 비꼬는 말? 이런 것들이 시작됐고 근데 아마 그때 제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 학교하는 그 문 앞에서 그 다수의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다가오냐, 다가오지 마라. 가방을 들고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너 나 쳤지? 그때 그 아이들 모두가 저한테 우르르 와서는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참. 반장이 제 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짝 그대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다 뜯겼던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하나가 남았는데 왜냐면 그 당시 여기 이 가운데가 완전 살이 다 뜯겨가지고 아이고. 수십 차례 주사를 맞고 나서야 겨우 세 살이 돋았지만 큰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보람 씨. 그녀에겐 잊혀지지 않는 또 한 가지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한 장면은 그때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그대로 뒤를 돌아서 다시 학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분명히 봤는데. 이야, 선생님이 모른 척했다 이 말이네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을 그 순간 보람 씨의 마음은 크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실수 없이 눈물이 나와요. 버텼던 것 같아요. 다시 버틴 게 맞아요. 괜찮아진 건 없어요. 그냥 버티.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거네요. 심리적인 후유증이 신체적인 후유증보다 더 크고 오래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들, 나의 어떤 동료들에게서 폭력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실화탐사대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바지 벗기고 막 얼굴에다 비닐봉지 씌우고 막 그때만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심해졌어요. 아직도 기억에 싸무쳐서 그 선생님 한 말을 기억해요. 사실은 이런 귀찮은 일로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저한테. 그 다음부터는 저를 때리는 강도가 두 배로 올라갔어요. 고자질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18년 전 중학교 3학년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여진 씨.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일진물이었습니다. 이거 막 싸대기도 때리고요. 막 침대에 올라가서 막 배도 막 때리고요. 완전 온 사방 얼굴을 다 때리고. 단지 후배들이 건방지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해, 밖에 있잖아. 그 마음이 떨어지고 군대는 무서워. 군기는 무슨? 워낙에 유명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진짜 이 폭력을 당하면서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제 머리채를 잡더니 무릎을 굽혀가지고 운동장을 개 끌고 다니듯이 진짜 이렇게 뭐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스타킹이고 다 찢어졌고. 머리채는 하도 끌고 다녀가지고 머리가 다 뽑혀서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여진 씨의 상처 또한 아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진 씨가 맞는 걸 옆에서 지켜본 동급생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기억이 안 나.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애 키우느라 바쁘다. 이런 대답이 올 거라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미안하다 그 말 그냥 그 단 하나 그것뿐인데 어떤 것도 바라지 않거든요. 그거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그냥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아픔과 상반된 모습이었던 가해자의 SNS에 댓글을 남긴 여진 씨. 댓글을 단다고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곧 삭제를 했대요. 5개월 뒤 여진 씨는 가해자로부터 협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유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하.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분들이 자칫 본인도 어떤 범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분들이 오죽하면 폭로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장난이라고 해석을 해요. 아이들은 게임처럼 장난처럼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위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기억을 하겠죠. 학교폭력은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를 가하는 충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림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피해자한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는 세상이 아니라 가해자들한테 너 얘 왜 때렸어? 라고 물어보는 세상이 된다면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겠죠. 어린 꽃과 나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랬던 승민군의 어머니 임지영 씨는 승민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억울한 일 안 생기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졌어요. 억울한 아이들이 지금도 많죠. 그래서 미안해요. 잘 못 지켜줘서. 엄마는 계속 노력할 거고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그래도 조금은 좋아진 세상을 보고 가고 싶어. 인생의 한 번뿐인 우리의 학창 시절 기억에 남을 순간들이 흉터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